재현 씨? 네. 넌 이게 재밌니? 형 사랑해. 넌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욕감을 줘? 모욕감이 아니라 목욕감을 줄 수 있어 형. 그럼 내 비누 주워줄 수 있어? 주워줄 수 있어. 뒤로 이렇게 서가지고 뒷고양이 자세로 주워줄 수 있어? 아 아이씨. 목소리가 약간 준표 씨인데 이제 구준표 말씀하시는 거죠? 아 홍준표 의원님이요? 여러분들 이게 제 찐 목소리인데 어때요? 친구들한테 말할 때 야 씨X마 밥 먹었나? 같이 먹을래? 아따 마 씨브레 어? 돼지국밥 한 사발이 할까? 마 씨X마 뒤질래?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해요. 입 열지 말라 했다 뒤진다 진짜. 여기요 타분 젠투비씨 당신 24살인가 25살이라며 31살 큰형님한테 이딴 식으로 대우하는 게 맞아요? 뭐 파카님 랄로님처럼 뭐 입으로 웃겨달라고? 입으로 죽임당할래요 니만? 존나 재미없네. 우효우효. 그렇게 제가 재미없으면 얼굴로 한번 웃겨볼게요. 오빠 어? 잘 잤어? 안녕. 내가 너무 코 그랗지? 아니야 괜찮아. 우리 애기 아침 굿모닝 키스. 오빠 이러지마. 그럼 아침 뭐로 갈까? 찌모짝 짜리 뱅뱅. 제가 왜 작년에 라이브 할 때 형님들 얼굴 안 까는지 알아요? 뭐 무서워서? 뭐 제 얼굴이 팔릴까봐 저 그런 걱정은 진작 1도 안 했거든요? 제 피사 보시면 알잖아요.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랬단 말이에요. 제 얼굴이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어. 내가 이왁구로 까버리면 내 이미지가 너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걱정됐었어. 아 그래서 차라리 이 잘생김을 숨기자. 끝까지 미스테리로 가자. 끝까지 시청자들이 날 생각할 때 왁구가 탐켄지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자. 그래서 얼굴 공개를 안 했는데 네, 이제 그 1년간 스트레스를 존나 받으면서 이제 밥만 먹고 막 이러니까 왁구가 결국엔 여러분들 이렇게 됐잖아요. 제가 왁구가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 뭐 이 정도면 내 TTS 이미지랑 맞겠지 해보자 까보자 시청자님들도 좋아하시겠지 해가지고 그 이제서야 깐 거예요. 제가 방송 하나만을 보고 제 외모를 포기한 거라고요. 네. 킹 2000원 감사합니다. 지금이 탐켄치인데 키키키키요. 지금이 탐켄치라고요? 도쿄에서 군가 끝까지 부를 때까지 강퇴 안 당하면 노말은 반트름하면 무인. 도쿄원에서 군가? 오케이 알겠습니다. 광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옆에 친구가 있는데 토크원에 들어가서 군가를 완창을 하면 5만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도 될까요? 맞아요. 그럼 불러보겠습니다.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아 우리는 간다 저는요 들리는가 아니 큰석도 내리는 거 씨발 내가 무슨 역행도 아니고 캔각도를 내려 한 맺힌 눈동자. 이야. 아 형님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입 벌려라 주지 들어간다. 입 벌리겠습니다. 5만원. 아니 먹튀예요? 아니 야이 세무사 X발로 막 내가 뭐 작곡가야 내가? 내가 가수야? 최대한 비슷하게 불러야지. 그럼 내가 어떻게 뭐 거기서 더 잘해 임마. 여보세요. 제가 지금 사업자 미팅 나왔는데 지금 잠시 나중에 전화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뭐야 이거? 미쳤어 너? 뭐 이 새끼 뭐야? 한명아! 아 이거 3분설은 아니야 이거? 나이스! 좋았다! 나이스 오 좋다. 나팔이로 플레 가야겠다. 이게 거의 처음 하는 캐릭이거든요. 제가 뭐랄까 킬각 본능이 살아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하는 챔프도 약간 베테랑 느낌 나게 킬각 잘 잡아요. 저는 그래서 처음에 챔프 나오잖아요 저는 바로 랭게임으로 해요. 왜냐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그 챔프를 바로 마스터해. 내가 이렇게 당신 오동나무 지려밟듯 아 이 새끼들 채팅창에서 무슨 그만해 뭐 결혼 얘기를 하고 있어 재미없어. 트위치 어떤 새끼 기다렸던 듯이 니도 재미없어 씨발아. 재미없는데 왜 봐? 내가 약간 뭐 불알전애 같은 방송이야? 뭔가 안 맡으면 심심하고 자연스럽게 중독처럼 맡게 되는? 어? 가자 욕 막자 이거 4대5라도 해야 돼. 그냥 용 그냥 줄 순 없어 이거.
가자 라이브 싸라라라 어 오케이 좋았다 이번한테 진짜 지렸다. 이걸 정글이 죽었는데도 용을 막을 생각한다고? 그 생각을 이 티어에서 누가 하겠어? 나? 가능하지. 왜냐면 나 플레니까. 유튜브 구독자 15만 찍으면 뭐 없냐 강퇴. 어 싸가 좀 사람 진짜 존나 빡치게 하네. 아 또 죽었어 백스. 바론이잖아 이러면. 일단 말자부터 끊고 하자. 말자 이쪽이었거든요?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니까. 어. 하여튼 해야 돼. 이제 해야 돼. 10캐리. 안녕하세요. 하이. 뭐 하고 있었어요? 누워있는데. 아 누워있.. 왜 반말하지? 누워있어요. 오늘 일 안 가세요? 안 갔어요. 술 드셨어요? 안 먹었어요. 어 말투가 원래 이런 거예요? 왜? 뭐가 문제예요? 귀엽게 이렇게 여성여성하게 해주면 안 돼요? 뭔가 이렇게 안 먹었어요 안 갔어요. 오빠 뭐 하고 있도? 저 지금 일 중이에요. 무슨 일 하고 있도? 저 BJ예요. 아 진짜요? 네 지금 이거 방금 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죠 지금? 지금 컨텐츠 하고 있는데요. 님이 지금 제 분량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. 계속 아까처럼 미친 짓 해주면 안 돼요? 아유 몇 살이에요? 27. 저희 방송에 잠깐 나오실래요? 아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사실 아니에요? 유튜브에 젠틀한 탑 쳐보세요.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3,800명이 함께 하고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그런 텐션을 저랑 합방하면서 같이 재밌게 뽑아주실 수 있어요? 슈퍼챗 95,000원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제가 리액션 잠깐만 하고 할게요. 그 유튜브에 젠틀한 탑 한 번만 봐주세요. 제 리액션이 하나 있거든요? 아니요. 하세요. 닥치세요. 네, 그냥 할 거니까. 미쳤나 봐. 아, 나 왜 이렇게 못하냐, 제이스. 아, 나 왜 이렇게 못하냐, 제이스. 제이스, 왜 이렇게 못. 나이스. 이거 잡았다. 아, 이걸 놓치고 집을 간다고? 이거는 탑이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냥 안 가는 라인 아니야? 이거, 이 정도면? 케일은 너랑 다르게 머리가 있잖아. 나는 잘하고도 채팅창 보기가 두렵고 못하고도 채팅창 보기가 두려워. 잘했을 때는 항상 상대팀을 욕해. 저 새끼 왜 이렇게 못하냐? 어뷰 샀냐? 너도 존나 못하는데 저 새끼도 존나 못한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못했을 때는 아시죠? 패드립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. 제 안티팬 모아두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. 뭐해 친구야? 뭐해 잘가 친구야? 뭐하냐 얘? 저거 진짜 어뷰 아니에요? 저 정도는 진짜 어뷰인데? 근데 이 티어에서 사실 제 제이스를 감당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해요. 사실 이 티어에서 저를 거의 108갱 오지 않는 이상 제 제이스 아칼리를 막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우스를 이길 수 있는 격이라. 아니 네가 내 포킹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? 케이라 아 진짜 미안한데. 진짜 이 새끼도 끈질기 나와. 잘 가. 잘 가. 이 정도 갱 가지고 난 무너지지 않아. 제이스가 아니라 제우스급이네. 그 정도 과찬하시면 제 안티팬분들이 미쳐 날뛰어요. 그런 말은 자제해주세요. 어! 야! 이 새끼 뭐야 이거! 이 새끼 뭐야 이거!
어, 나 풀 왜 썼어? 이거 풀 왜 썼어? 아, 손가락에 살이 쪘나 왜 이러지? 아, 제이스 피지컬은 항상 좋지 않았나요? 그것도 맞는데 저는 좋은 걸로 만족을 못해요. 저는 제가 10캐리 하지 않으면 그날 밤 잠이 안 와요. 진짜로.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에요. 맨날 똥 싸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. 와 진짜 씨. 김수원 강퇴. 어, 내가 막 너무 강퇴 남발하는 것 같아. 띠꺼워. 그럼 때려봐. 여기 때려봐. 때려봐 이 씨X가.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야. 강퇴 당해. 손은 거 강퇴. 매니저가 족병신인 게 아니라 내가 족병신인 거야. 그러니까 족병신 방에서 나가. 나가줘. 여기 야 출입구 여기야. 여기야. 나 일로와. 안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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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 이 씨X. 안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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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들 의견이요? 시청자들 의견을 수용해? 수용? 여기 아즈카반 수용소야. 너희들은 죄수야. 죄수들의 인권 따위 받아들여지지 않아. 여긴!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. 영화 한 편 다 봤대. 그래 젠탑 개병신아 이승준 강퇴. 승준아 잘 가라.